다람쥐할 때 다 그 뭐야 혀가 약간 붙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조음에 있던 이 발음이 이쪽으로 구개 쪽으로 돼서 예 어머니 예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이따 같이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87, 88 되셨는데 새벽에 한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데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족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한 번도 제 신뢰가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고대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지식이 있어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머니의 중보 기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물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육신으로 본다면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뭐 왜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화하셔서 너 요새 뭐 누구 엄마한테 이렇게 뭐 서운하게 대한 다음에 이거 이제 아내가 고단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죠. 왜냐면 말은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몇 대 지방에 계세요? 아내 쪽은 저기 신우주에서 한경진 목사님 그 세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대. 예. 예. 아니 우리 교수님들이 보니까 다 4대, 5대 뭐 아니면 보통 아니 그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45대 뭐 45대 이러는데요. 그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사기 뭐 이후로 보면은 뭐 50대, 60대로 가도 뭐 한 단하면 말짱 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대회를 해서 현재 제가 말하는 건 현재가 참. 예, 근데 뭐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그 이렇게 광야를 건넜다라고 뭐를 말할 수 있지만 예. 뭐 광야를 건넌 것을 뭐 비즈니스로 하거나 또는 뭐 갈릴리 저기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뭐 회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네. 말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어머님 전화로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치조 다른 곳에 있는 음이 경구개조로 간다. 그래서 해도 디가 아니라 이 디귿 발음이 치조음이었던 이 디귿이 연음이 되긴 되는데 연음이 되면서 구개음인 지읒으로 바뀐다. 이게 구개음화예요. 그러니까 지읒은 구개음이거든요. 여기쯤 있고 디귿은 여기쯤 있는데 디귿 발음이 이렇게 지읒으로 갔다. 치조음이 구개음 쪽으로 갔다. 그래서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개음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도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령에서 구개음화 영어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자면 동사는 decide예요. 그렇죠. decide 이렇게 결정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세상일까 하나님일까 늘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decide인데 decide
치중스러운 발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명사는 decision, decide. 영어에서 이 치조음은 영어에서 이 D 사운드는 우리나라 D보다도 약간 뒤에서 발음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치조음스러운 위치예요. 약간 뒤쪽이지만 그런데 동사할 때 D 발음이 명사할 때는 구개음화가 돼서 decision, 이렇게 구개음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구개음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구개음 영어예요. Decide, 드 발음에서 명사할 때는 decision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는 앞에서 발음이 되는 거죠. 해, 도, 디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해, 도, 지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영어는 스펠링 자체가 달라져서 발음을 뜻하지만 우리는 철자는 그대로 놔두고 발음만 다르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도 구개음화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구개음화는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저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국어를 설명할 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개음화를 이렇게 decision 한마디 던지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설명을 어물어물하거나 잘 모르는데 그냥 의욕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날부터 실력이 없다고 금방 호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기 전에 책을 보고 공부하고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급수가 4급이 넘어가면 왜요? 라고 설명을 요구해요. 왜요? 왜 발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작년 1기 때 여기 앉아있는 저기 중국 친구가 유문평이라고 한 친구는 6급이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게 어려운 문법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겹받침일 때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예외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중국 친구가 6급인데 6급이면 어마어마한 실력이라는 거 아시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유문병 친구는 그냥 한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는 거죠. 예, 그 친구가 이제 그 남서울대 대학원으로 장학금 받고 한국어과로 유학을 가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쨌든 그 가르치시면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죠. 계시니까 예 조문을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요거 따라서 하고 잠깐 나중에 또 설명은 치사 하시고 들게요. 따라서 하시죠. 자 벼치, 벼치, 바치, 바치, 굳이, 굳이, 굳이 너가 그래도 안 그래도 그랬대. 굳이 자 해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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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디귿하고 히읗이 앞에서 구개음이 들어간 경우예요. 자, 좀 더 설명할게요. 다치다, 다치다, 묻히다, 묻히다, 굳히다, 굳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죠. 네, 다녀오십시오. 네.